혜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 향한 병원에서 그녀의 앞에 한 어린아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혜인은 홀린 듯이 그 아이를 따라 나섰죠.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현우는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혜인을 찾아 나선 지 한 시간쯤 흘렀을 때 현우의 눈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고 있었고 혜인이 치료를 위해 입었던 옷을 입고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는데요. 그 인물이 혜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현우가 가까이 다가가 보았지만 다행히도 쓰러진 인물은 혜인이 아닌 다른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혜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는 현우의 뒤로 사라졌었던 혜인이 서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현우의 팔을 잡은 혜인은 그에게 배가 고프다는 말을 건넸고 그런 그녀를 바라본 현우는 안도하며 혜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후 혜인은 자신을 얼마나 찾은 건지 현우에게 물었고 그런 그녀의 물음에 한 시간 정도 찾았다는 현우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 그의 대답에 안 그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꾸만 시간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실망하는 혜인의 말도 함께 들을 수 있었죠. 그녀의 말에 이전처럼 또 기억이 나지 않냐고 현우가 묻자 이번에는 아니라고 대답하는 혜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누군가를 보았다는 대답도 함께 건넸죠. 그리고 누구냐는 현우의 물음에 자신의 오빠라고 대답하는 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사고가 일어난 날에 진실이 밝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혜인이 9살이던 시절 여름 휴가를 갔다가 보트를 타게 되었고 원인 불명의 사고가 있었다 말했는데요. 그 장면과 함께 물에 젖은 혜인의 오빠 수환이 바다를 바라보며 망설이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덮고 있던 담요를 바닥에 내려놓은 채 어디론가 향했고 물에 빠진 혜인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혜인은 자신의 손으로 바위를 잡고 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그런 그녀를 걱정하며 달려와 꼭 안아주는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신에게 다가와 괜찮냐는 그녀에게 혜인은 울다 갑자기 정신을 차리며 오빠는 어디 있냐는 말을 건넸죠. 오빠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말을 건네자 엄마는 수환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애타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보았지만 결국 엄마의 앞에 나타난 수환은 의식을 잃은 채 구조대에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오빠는 죽었다고 말하는 혜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는 그 후로 오랫동안 먹지도 자지도 자신을 용서하지도 못했고 자신은 오빠한테 미안했다는 말도 함께 건넸죠. 그런 그녀의 말에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건네는 현우였는데요. 안다고 말한 혜인은 그래도 미안한 건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오빠 대신 살고 있는 것 같았다는 말을 건넨 그녀는 어디서 들은 이야기라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천사가 되어 자신을 데리러 온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됐다고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혜인이었는데요. 혜인이 맞는 주사 부작용 중에 선망 증세가 있다며 환각이라 말하는 현우였죠. 그렇게 방영된 눈물의 여왕 6화에서는 혜인의 어릴 적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장면을 통해 어떻게 수환이 죽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혜인을 구한 인물이 수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왜 혜인을 구한 인물이 수환이 아닌지는 두 개의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혜인이 기억을 잃지 않고 수환을 보았다는 말을 현우에게 건네며 사고의 그날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젖어있던 수환은 물 밖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보여주던 그가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수환은 하늘색 바람막이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후 어린 혜인이 바다에 빠지는 장면이 나왔고 그녀를 구하러 물에 뛰어든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아이의 옷은 검정색이었습니다. 그렇게 혜인이 바다에서 빠져나온 이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수환의 옷은 이번에도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때와 같은 하늘색 바람막이에 흰 티셔츠였습니다. 그 두 개의 장면을 통해 바다에 빠진 혜인을 구한 인물이 수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과연 바다에 빠진 혜인을 구한 인물이 누구일까가 궁금해졌지만 머릿속에는 한 인물만이 떠오르고 있었죠. 그렇게 어쩌면 혜인을 바다에서 구한 인물은 이번에도 현우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전 혜인의 고등학교 시절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 반 친구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혜인은 교문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춘 채 학교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후 다시 교문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도는 과정에서 넘어져버린 혜인은 무릎까지 다쳐버렸죠. 그리고 그 학교에 전학을 온 현우는 그녀에게 밴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혜인에게 직접 밴드를 발라주며 집에 가서 소독을 꼭 하라는 현우의 말에 혜인은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죠. 그렇게 수환이 혜인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전 고등학교 때 만남처럼 과거에도 혜인을 살렸던 인물이 현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연 현우가 혜인을 살린 것이라는 제 예상은 맞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